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 짓한 60대 교수. 30대 남성 집들이 한 후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몹쓸 짓, 파렴치한 짓 같은 표현으로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자, 그 썸네일 보이세요? 네. 네, 후보자님 딴 거 하지 마시고 좀 질의에 집중 좀 해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모욕감을 안길 수 있는 아주 악의적인 이미지들만 골라 쓰셨습니다.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밟아놓고 밟아서 기절시켰다. XX 빠는 거 아니야. 여자 동기를 집단 성희롱한 남자 생도들. 네, 한국기자협회에서 지적했던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사례의 전형입니다. 피해자가 놀랍게도 이 직업이었다. 피해자의 직업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가십거리 삼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이 기사는요. 시정조치 전에는 아가씨 다리 좀 벌려봐 라는 말이 저 기사 제목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놓고 피해자가 조심하면 성범죄를 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명백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이 사례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뭐 침소봉대한다고 하실까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요. 위키트리에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2대1로 땡땡을 하자고 하반신 엉덩이에 비비며 신음하는 여성. 제가 정말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혐오감이 들어가지고 입에 다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보도들 대부분이요 김행우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언중기의 시장 공고를 받았던 기사들이에요. 근데도 지금까지 위키트리 홈페이지에 남아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보도만 문제가 아니라요. 여성 유명인에 대한 성적 특성만을 부각한 성희롱적 보도도 악질적으로 양산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역대급 노출이다. 눈 풀렸다. 갈 때까지 갔다. 오우야. 이게 위키트리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팩트체크 없이 각종 커뮤니티들의 논란 글들을 퍼다 나르면서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 불링도 조장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십성 기사와 성희롱 그리고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여성 유명인들의 죽음이 그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을 양산했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트래픽 수를 올리는 데에만 위키트리가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모 여성 유명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후에 나흘 동안 그 유명인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73건입니다. 네. 생전에도 굉장히 집요한 가십성 보도로 그 고인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후에도 무분별한 기사화로 죽음마저 논란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황색 언론이라는 말이 고상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김행우 후보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를 급등시켜서 100억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악질적인 성차별적인 2차 가해적 보도를 양산했던 언론사의 수장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성평등 지표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기사들 본 적 분명히 있으시죠? 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표이사도 있고 편집국장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언론사의 왜냐하면 대표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제가, 그 언론사의 대표시고요. 제가, 부회장이 기사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언론사의 운영 기조와 방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퇴하세요.
약정서상으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상환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우리 김행 장관 후보자께 네. 있는데 네. 회사 측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채 상환을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공은희 씨에게 드리고 공은희 씨는 이걸로 부채를 상환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통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니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건 아시죠? 네. 약정서가.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 아시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약정서가요. 정리하겠습니다. 2월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정서가 그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된 거는 2차 퇴직금 지급에 대한 거를 원래는 회사 퇴직금 그리고 법인카드 이용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급을 해서 공은희 씨가 이걸로 남은 부채, 은행 부채를 상환하도록 계약을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본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후보자가 직접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혹시 넥서스 투자라는 데서 근무하신 적은 없습니까? 거긴 근무는 하지 않았고요. 예,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근무한 적은 없는데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넥서스 투자는 저랑 공동 창업자인 공은희 대표가 대표이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이사 기간 동안이 제가 좀 상임 고문 하셨죠? 상임 고문이라는 자리는 있지 않았고요. 그런 자리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문으로 근무하셨던 건가요? 고문은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의 고문은 없었습니다. 고문인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본인께서 2006년에 세계 광주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네. 세 번이나 쓰셨어요. 경력을 현 넥서스 투자 고문으로 돼 있고 아, 그럼 이거 제가 잘못 썼나요? 예, 그다음에 노컷 뉴스하고 방송을 하실 때도 넥서스 투자 상인 고문이라고 네. 소개가 됐고 네. 그 다음에 2015년에 예비 후보 등록하셨잖아요 중구에서 네. 네. 그 당시에 언론사에서 후보자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자료에 보면 네. 경력에 넥서스 투자 상인 고문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상인 고문으로 근무하신 적도 없는데 허위로 이렇게 자료를 기재하셨다는 건가요? 예비 후보자 출마하실 때? 아니,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상임 고문이라는 것은 저의 착각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디 계신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아까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 상황까지 저희가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여가부 기조실장님을 불러서 여가부 장관의 이 행방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장관 하나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마지막이 주행랑일 줄 몰랐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장관 후보한테 가서 나가자고 독촉을 하고 정회 중에 같이 있다가 속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도망가버리는 이런 후보를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국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태도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을 통해서 저희는 김현숙 장관도 부족한 장관이었는데 김행 후보자는 김현숙 장관보다 티끌만큼도 낫다는 우리가 판단을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님 부디 좋은 후보자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결국 법적 분쟁이 된 것은 약정의 내용을 후보자가 지키지 않았고 후보자는 뭐 이유가 있어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지만 최소한 법원은 후보자가 아닌 공은희 씨의 손을 들어줬고 후보자가 주식 매매 대금을 본인이 그러니까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본인이 지급해야 된다고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